사무엘하 12장 오늘 계속하겠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그 끔찍한 범죄를 지금 은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백성들이 알까봐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유가 없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에게 기도를 할래도 잘 안 돼.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지금 사단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왜 보내요? 그 지금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양심의 가책,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과 자꾸만 거리가 뭐예요? 멀어지고 있는 다윗을 다시 자기 편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뭐하러 보내시는 거예요? 구원하러 보내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그 죄짓고 죄를 은폐하고 있는 다윗을 벌주려고 보내신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오직 한 가지 목적은 무슨 목적이에요? 그 죄로부터, 그 불안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이러한 아주 나쁜 상황으로부터 다윗을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그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정죄하기 위하여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사실이 자기가 죄지은 사실이 알려지면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흔히 하는 말로 묵사발. 그렇죠? 체면이 말이 아니죠. 묵사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나단이 왔을 때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나단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나단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걔 누구 없느냐? 그러면 간단해. 이놈을 뭐예요? 쳐라. 그러면 나단은 그 자리에서 죽어. 왕이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아, 이놈이 나를 죽이려고 그랬다. 그럼 죽여. 그러면 죽는 거죠. 밑에서는 아무것도 모르지. 충분히 또 계속 나단을 죽임으로 계속 자기 자신의 위신을 실추시키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인정을 하면 이건 완전히 묵사발됩니다. 참 여기서 다윗의 입장과 이 선지자 나단의 입장이 두 입장 다 참 어떤 입장이에요? 심각한 입장입니다. 왜 그래요? 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그 다윗을 구원하려고 해도 자기의 목숨이 위험해야 하네요. 예, 다윗이 아차 잘못 선택을 하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진리를 전파한다는 것은
그런 거를 각오해야 돼. 네. 그런 걸 각오해야 돼. 이 뉴 스타트도 이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황당해요, 안 해요? 황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것이 생명이고, 그 생명으로 병을 고친다. 이거 황당한 얘기예요. 처음부터 앉아서 강의를 딱 들어보지 않고, 그 뭐 하는데, 그 뉴스타 센터인데. 거기, 하나님, 뭐 성경 말씀을 배우면 병이 낫는다고 그러는데. 그럼 황당해요, 안 해요? 황당한 얘기죠. 그래서 처음부터 차곡차곡 듣지 않으면, 그래서 듣고 내가 이해하지 않으면, 이거는 황당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뉴스타트를 하는 입장으로서 의사로서 항상 뭐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아시겠죠? 사단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미국의 위마 연구소라고 하는 데서 이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뉴스타트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그때 제 나이가 40대, 만 둘, 만 셋, 참 젊었네요. 그렇죠? 지금부터 30년 전이네요. 그런데 어떤 60대 후반에 있는 여자분이 고혈압으로 왔어. 그런데 이분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남편하고 참 이 마음이 안 맞아. 그래서 남편하고 싸우고 나면 혈압이 확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먹는 음식도 주로 육식을, 기름기 많은 음식, 뭐 이런 걸 먹고 있기 때문에 혈압이 안 올라갈 수가 없어. 그리고 운동도 잘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누가 뉴스타트를 가보라 그래서 왔어. 그래서 한 일주일 있는 사이에 혈압이 안정이 되고 참 좋아졌어요. 마음도 행복해지고. 그런데 어느 날 밤, 한 열흘 지났나? 차, 혈압도 떨어지고 잘 나갔어요. 그런데 혈압이 떨어지니까, 이제 혈압약도 이렇게 줄이면서 하고 있는데, 한 열흘째 되는 날 밤에, 불러요, 간호사가. 밤에. 가보니까, 중풍이 왔어. 와가지고, 다리가 한쪽, 이러면서 말을 못해. 이게 분명히 그날 밤에 자기 전에 혈압이 확 올랐다는 얘기예요. 혈압이 너무 올라가지고 여기 뇌출혈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간호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간호사가 그날 밤에 자기 전에 이분이 간호사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전화로 남편하고 심하게 싸웠대. 전화로.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가족이 왔어요. 가족이 와가지고, 너희들 잠옷이래. 제 잠옷이래. 그렇죠? 이제 의료사고라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고소를 당했어. 네가 여기서 의료사고가 났다. 그래서 이제 그쪽 변호사가 와서 이제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서인데 그걸 자필로서 답변을 하고 또 앉아서 질문하는 것도 녹음도 하고 시간을 얼마나 낭비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소를 당했어요. 근데 이제 그 고소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 환자는 이제 그 아 아니라고 이제 그게 그래서 이제 이 환자는 이제 뭐 이 고개 끄덕끄덕하고 이걸로서 의사 표시를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남편하고 전화로 아주 심하게 싸워서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서 그런 이런 사고가 난 거지. 여기서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이제 쭉 하면 이제 그분은 끄덕끄덕하고 근데 이제 이분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럼 뭘쓸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조사할 거 다 했어. 그런데 그쪽 변호사가 자기는 이 재판에 이길 수가 없다. 자기는 여기서 관두겠다. 포기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왜 포기하냐? 그러니까 그 변호사 하는 말이 그래서 이제 그 변호사가 다 물어봐요. 월급은 여기서 얼마 받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월급이 700불이었어. 그래서 이제 나는 그러면 그전 수입은 얼마였느냐? 매월 한 7천만 원 됐어. 그러니까 수입이 뭐예요? 왜 너는 그렇게 그래서 뭐 또 세금 보고서 가져와봐. 그 세금 보고서 보니까 오, 월 7천만 원 수입이거든. 그 세금도 많이 내고 이렇게 돈 잘 벌다가는 왜 여기 와서 이런 월 700불을 받고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손 들었어. 이 사람을 기소를 해봐야 법정에 가봐야 미국은 그 배심원들입니다. 배심원들이 이 사람이 실수해서 잘못해서 이 환자가 이렇게 됐다라고 인정받기 힘든 사람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 변호사 포기를 했어. 그래서 이제 또 두 번째 변호사 또 됐어. 또 조사 다. 이 두 번째 변호사도 또 포기했어. 이 건은 이길 수 없다. 그러면 그냥 관둬야 되는데 이 세 번째 변호사가 또 왔어. 아, 그래서 제가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 세 번째 변호사도 이렇게 하더니 가족들한테 가서 타협해라. 이 법정에 가봐야 배심원들이 이 의사를 유죄라고 판결할 리가 없으니까 타협을 봐라. 그래가지고 변호사비만 내라고 그래라. 그래서 변호사비가 얼마냐 그랬더니 뭐 7,000불이래. 그럼 나 안 한다. 그럼 난 법정에 간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그 위마 연구소 측에다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의사들이 고소를 당하거나 그러면 미국 의학협회 보고가 돼. 그럼 그 기록에 남아요. 그런데 기록에 남는 게 손해배상을 얼마를 해야 남느냐 하면은 3,000불 이상 해야 남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7,000불은 난 못한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는, 아, 7,000불 내고 말자. 아, 나는 내 명예상 할 수가 없다. 그건 기록에 남으니까. 그래가지고, 2,900불에 끝났어. 네. 그래서, 왜냐면, 법정에 가봐야 또 우리도 변호사비 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이 세상에서 이렇게 실천하면서 나간다. 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언제든지 그런 위험성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환자 자신은 여기 와서 강의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생명이 되어서 내 유전자를 켜서 꺼진 유전자를 켜서 병이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지만은 가족들이 믿기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참 황당한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그 가족이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겁난다고 안 할 수도 뭐예요? 없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리라고 믿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참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자기의 그 죄를 탁 이렇게 나타내 보여줄 때 다윗의 심정도 착잡했을까 안 했을까? 이놈을 그냥 죽여버리고 또 은폐를 해? 이제 그렇게 하라고 사단은 얘기했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앞으로 너를 잘 보호해 줄 테니까 지금 네 죄가 노출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무마해 주마. 어느 쪽이든지 다윗은 선택해야 돼. 그런데 다윗이 결국 누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이미 뭐예요? 당신의 죄를 사하실 것이다. 앞으로 해 가는 걸 봐가면서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지 않고 이미 뭐예요? 사하셨나니. 그래서 죄를 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항상 과거형입니다. 그 과거형인 이유는 뭐예요? 모든 인간을 이 세상, 이 지옥 세상이죠. 이 사단과 악령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에 창조했을 때는 우리 인간은 100% 다 뭐가 돼요? 다 죄인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창조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보시는 대로 참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굉장한 각오를 가지고 썼다고 생각해요. 보세요. 곧 언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예요?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 지구상에 창조할 때 흠이 생길 것을 뭐예요? 이미 아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인간을 아직도 창조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들은 내가 이 지구상에 창조를 하면 이 사단과 악령들이 우글거리는 속에 얘들을 태어나게 하면 얘들은 틀림없이 뭐예요? 죄인이 돼서 흠이 생길 존재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 안 거야. 알고, 그 다음에 그렇게 흠이 생겨서 죄인이 된다면은 그 죄를 뭐예요?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해 내기로 그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하사? 이게 예정하사가 아니고 운명지어사입니다. 그렇죠? 예정이란 이 번역은 이건 완전 잘못된 번역입니다. predestinated. 미리 운명을 지으셔서 숙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뭐요? 하셨으니.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바로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만 지금 다윗의 아들이 아기지만은 그 억울한 목숨이 아니요. 그 억울한 목숨이죠. 그 아기의 장래가 어떻게 될 건가를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만 그 아기의 장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나?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그 이유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곧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도 없어. 거저 주시는 바 그의 뭐요?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이 얼마나 놀라웠고 아름다운가를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누가 찬미해? 우리도 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구나 하고 감사하고 찬미하게 되고, 또 누구도 이 우주에 있는 아직도 죄 짓지 않는 뭐예요? 천사들과 인간들도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저 생지옥 속에 사단과 악령이 우글거리는 속에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 하나님의 그 은혜 영광이 찬미를 받게 되기 위하여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착하면 내가 구원해 줄 것이고 네가 계속 나쁜 짓만 하면 너는 필요 없어. 너는 지옥행이야. 그렇게 하면 이 은혜 영광을 찬미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야, 하나님 짜다. 돈도 많이 내고 교회도 새벽기도 절대 안 빠지고 그래야 구원하시는 모양이니? 그럼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입니다. 은혜. 무조건 즉 사랑. 은혜라는 것은 조건 없이 주는 걸 은혜라.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뭐요? 받았으니. 그렇죠? 이미 언제 받았어? 언제? 창세 전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야.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서, 그렇죠. 구원을 받아 하늘나라에서 살기로, 부활하기로, 구원받기로 이미 뭐예요?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확정해 놓으셨대. 문제는 그것을 뭐예요? 믿느냐? 믿느냐? 그게 이상한데. 그러면 그거를 줘놓은 거라도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문제라. 제가 앞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사람들이 참 안 믿을 것 같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열심히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나오고, 십일조도 꼭 안 빼고 내고, 십계명도 잘 지키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구원을, 뭐예요? 나중에 가서 심사숙고해서, 그래, 너는 천당, 너는 지옥. 그럴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 생각 자체가 불신이라, 이 말이야. 믿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창세 전에 내가 하나님이 인간을 이 지옥 세상에 만들어서 죄인이 되게 한다.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렇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가?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렇죠? 왜 그렇게 하는가? 그것은 왜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사단이 주장하는 원칙이 무슨 원칙이다? 조건적 사랑의 원칙. 그래서 사단 보고, 사단과 사단의 천사들에게, 내가 여기다가 너희들의 원칙을 한번 실험해 볼 인간을 창조해 줄 테니까, 한번 너희들의 원칙대로 해보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되나 봐라. 지금 저기 다른 곳에 있는, 다른 행성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질병도 없이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관여하지 않으면 영생을 누리고 있는데, 너희들이 한번, 내가 일단 피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 인간을, 너희들이 주장하는, 내가 주장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원칙이 아니라, 그 생명의 원칙이 아니라, 너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라야 된다. 그 원칙대로 인간을 한번 다스려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자, 여러분,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해보죠. 조건적 사랑의 원칙. 조건적 원칙은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인간이 생각하게 돼요. 우리를 뭐예요? 그러니까 명령에 순종하면 상 줄 것이고 불순종하면 뭐예요? 벌 줄 것이다라는 분으로 하나님을 오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이기주의자라고 인간은 뭐예요? 생각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주의자라면 우리도 이기주의자가 될 수밖에 뭐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주의자라면 이기심을 갖는다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기심이 정당화되는 거죠. 이기심. 그러니까 이거는 conditional love. The principle of conditional love. 그렇게 되면 이기심, selfishness. 그러니까 justification. Of selfishness.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래서 이 세상은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없어요? 이기심이란 건 뭐예요? 그 정상이야. 누구든지 다 이기적 아니야? 그래서 나도 이기적인 게 정상이고, 너도 이기적인 게 뭐예요? 정상이고, 그러면 우리 둘이서 살다가 싸우는 거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너도 이기적이고 나도 이기적이니까 싸우게 돼.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부 싸움도 정상이게 아니게. 그런 게 이 지옥 세상의 정상이야. 정상 아닌 것이 정상화 돼버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조건적 사랑의 원칙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기심이 생기고, 이기심이 생기면 뭐예요? 그래서 서로 서로의 이기심을 취하려고, 성취하려고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서로 서로의 이기심을, 나의 이기심을 성취하려고 하는 걸 뭐라 불러요? 그걸 욕심이라고 불러. 그렇죠? 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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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fish desire. 욕심이 생기면, 그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하게 돼 있어요? 분노하게 돼 있고, 상대방을 증오하게 돼 있고, 그래서, 분노, anger, 분노의 결과 증오, hatred. 그래서 유전자 꺼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울증, 무슨 병이 생기게 돼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근본적 뿌리는 뭐예요? 네, 조건적 사랑의 원칙이다. 그래서 증오가 되고 질병이 되고 결국 질병의 결과 뭐예요? 사망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생명이지만 조건적 사랑의 결과는 결국 뭐예요? 사망이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의 결과는 무엇이라? 사망이라. 즉 조건적 사랑의 원칙을 받아들여서 사는 삶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라, 죽음이라.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라. 이렇게 돼 있는 거라. 죄의 지음을 하나님이 죽여버릴 거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죄의 뿌리는 조건적 사랑의 원칙인데 이걸 가지고 살면 결국 너는 사망. 그래서 이 우주에 이때까지 죽은 사람이 없었어. 네. 언제까지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이 조건적 사랑이 들어오기 전에는 죽음이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인간을 통치해보고, 아, 저기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은 뭐예요? 죽음이란 게 있어 없어? 죽음도 없고, 거기는 증오도 없고, 분노도 없고, 서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그것을 대조시켜서 사단과 악의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참 거창한 그 특단의 뭐예요? 특단의 대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고 사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지옥에 뭐예요? 태어나니까 이거를 다 아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인간을 미리 하나님은 창조하기 전부터 그걸 다 알아요, 몰라요? 아시니까 창세 전부터 영생을 살아나서 영생을 뭐요? 누리도록 해 놓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당연해요, 안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뭐요? 우리 이 지구에 이 사단과 악령들이 와 있는 이 지구에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지켜야 될 뭐예요, 그게? 지켜야 될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책이 나오면 다 보시겠지만 우리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내가 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얘들은 100% 죄인이 될 수밖에 뭐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맹세코 얘들을 뭐요? 영생을 주기로 확정해 뭐요? 놓겠다! 다 이러고 한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된다. 이거를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한동안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 사실을 뭐요? 잊어버렸던 거라.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노라 그럴 때 나단이 다시 한 번 더 뭐요? 다윗에게 그를 상기시켜 주는 거라. 당신의 죄는 이미 창세 전부터 뭐요? 용서하셨지 않느냐. 그랬는데 문제가 있어. 자, 사단이 무슨 문제를 들고 나올 수 있습니까, 이때? 하셨다! 창세 전부터, 다윗 왕이여, 당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든 인간을 창세 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용서하고 구원하시기로, 뭐예요? 이미 그렇게 운명 지어놨다. 그렇게 얘기할 때, 이제 사단이 제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도전할 수 있는 길은 뭐, 무슨 길이 있습니까? 좋다. 그렇다 하자. 창세 전에 이미 용서했다고 하자.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그 사실을 진짜로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그거는 아직도 아무도 뭐예요? 모른다라고 사단이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진짜로 자기는 이미 창세 전부터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뚜껑을 어떻게 열어봐야 되는 거야. 여기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자 암에 걸렸다. 그랬더니 뭐 주위에서들 어느 날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장로님 회개하십시오. 지은 죄가 있는데 회개를 아직도 안 해서 이렇게 암에 걸리신 것 같은데 회개하십시오. 하기야 내가 사업하다가 세금도 떼먹은 일도 있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암을 주셨구나. 사단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도록 계속 그걸 주입시키고 하나님은 조건적이단 말이야. 네가 죄를 지었으니 네가 이 병에 걸릴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자꾸 주입을 해. 그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그것으로부터 그 사단의 거짓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이미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 될 것, 내가 이런 죄를 지을 것을 다 아시고 창세 전부터 뭐요? 아예 끝내놓았다 라는 사실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사단에게 중요하고 하나님에게도 중요하다. 그렇죠? 그것이 핵심이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핵심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뉴스타트 왔어. 뉴스타트 와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아! 하나님이 벌 준 것이 뭐예요? 아니야.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가 지은 그 모든 죄를 이미 창세 전에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다 용서를 해놨고 내가 영생을 누리도록 이미 운명지어 뭐예요? 놓으셨구나.
R을 이제 배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배워서 이제 이렇게 박수도 치고 좋아했는데 그래서 이제 암이 낫는 듯 하다가 또 어떤 기분 나쁜 일이 또 생겼어. 또.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도져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낫지 않고 돌아가셨다. 그때 암이 다시 도져가지고 나빠져서 죽을 때 또 사단이 또 뭐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낫게 하지 뭐예요? 낫는다라고 또 거짓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암이 낫다를 하면 아 역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뭐예요? 나를 이미 구원해 놓으셨구나를 믿기가 뭐예요? 쉽죠. 근데 내가 안 낫고 이제 이럴 때는 그 믿기가 또 뭐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숨지는 순간까지 지금 내 암이 낫느냐 안 낫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창세 전에 우리를 이미 구원해 놓으셨다는 그것이 변할 수 없는 진리이고 그것이 나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믿느냐 믿지 뭐요? 않느냐 그게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암 안 낫는 경우라도 그것만은 포기하지 뭐요?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단이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은 이제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사단이 하나님께 도전하겠다. 그렇죠? 어떻게 도전할까? 그 불륜의 관계, 그렇죠?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세바의 사이에서 맨 첫 임신입니다. 그 두 번째 아기가 솔로몬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형이죠. 솔로몬의 형은 아기 때 이때 죽었어. 그 솔로몬의 형이 건강할까 안 할까요? 건강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왜? 엄마도 임신하고 나서 남편이 죽었잖아. 그렇죠? 남편이 죽고 슬퍼하고 큰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왕비로 들어왔지만은 또 이 일이 또 어떻게 될지 참 스트레스가 뭐예요?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빠도 마음이 편하지도 뭐예요? 않고 이러니까 파장이 좋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파장이 좋지 않아. 그리고 태어나서도 그냥 아빠도 어둡고 엄마도 좀 불편하고 그래서 아마 왕비들이 여러 명 있었기 때문에 또 왕비들끼리 또 수군거리지 않았겠어요? 쟤는 보면 알잖아, 그렇죠? 그 우리아가 전쟁터에 가서 전사했는데 또 임신은 해 있고 그러니까 그거 무슨 짓 한 게 벌써 뭐요? 수군거렸겠어, 안 수군거렸겠어? 여자들이 얼마나 또 그런 눈치가 빨라요. 눈치, 이 눈치란 게 다 악령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눈치를 즐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거 탁탁 잘라버려요. 나는 그런 거 생각할 이유가 뭐예요? 없다. 내가 무슨 악령의 소리를 뭐 왜 듣고 살아? 필요 없다. 남이야 그렇게 했건 말건 뭐예요? 나는 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겠다. 이제 이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사단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도전한 거라. 도전해서 자, 그 첫 아들들 뭐예요? 바세바에서 사이에 난 아들을
죽여봅시다. 그러면 다윗이 진짜 자기의 모든 죄가 창세 전부터 용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그 받았는지를 믿는지 뭐예요? 안 믿는지가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이제 도전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도전은 하나님이 거부하실 수 없습니다. 왜? 지금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사단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뚜껑을 열어보면 다윗이 또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를 아직도 아무도 뭐예요? 몰라요. 일단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은 당신을 이미 뭐예요? 용서하셨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것을 다윗이 실제로 믿느냐? 그리고 자기의 현실 속에 그 믿음을 적용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다. 그래서 이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필요한 이유는 미리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때 당신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모든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놓으셨다는 것을 지금 믿는지 안 믿는지를 시험을 당할 것이다. 저도 나단 선지자처럼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미리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것을 증명을 해야 될 뭐예요. 나는 그 사실을 믿고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증명해야 될 입장에 충분히 설 수 있는 가능성이 뭐예요?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다윗이 그 아기가 갑자기 아픈 거야. 자, 그 장면을 봅시다. 아, 이게 이제 참 심각한 일이에요. 사무엘하 자,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을 것입니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뭐요?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이거를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벌하기 위하여 뭐예요? 그 아이를 쳐서 이렇게 되면 여호와는 믿을 만한 여호와요 아니요? 이건 철저히 조건적인 여호와요. 그러면 이게 사단이 친 겁니다. 아시겠죠? 사단이 친 건데 왜 여호와가 쳤다고 기록을 할까?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런 면에서는 참 희한한 책입니다. 아시겠죠? 성경에 이제 이런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다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잘 알지 못하면 이 12장 15절은 이 다윗의 아들을 죽인 장본인 누구요? 하나님. 그렇죠? 자, 이게, 이거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자.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하면,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이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참 많이 겪었어요. 지금 이 사건도 이 다윗이 또 이렇게 헷가닥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 시대는 그 주변 이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자꾸 쳐들어, 그 전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평세대야, 다윗이 상당히 그 주변 국가들을 억제를 잘 하고 있고, 그리고 충분한 뭐요, 병력을 소유하고 있어. 그래서, 이 정도 병력이면 팔레스타인들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충분히 뭐요, 이길 수 있다. 라고 다윗이 생각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 생각은 다윗으로서는 옳은 생각이요, 틀린 생각이요? 틀린 생각입니다. 왜? 하나님 없어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자기 병력, 자기 실력이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존하지 뭐요, 않고 자기 자신의 힘을 의존하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병력으로 전쟁을 쳐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한 장본인이 누구요? 사단이요. 그래서 보면 여기는 분명히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뭐요?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단이 이제 다윗을 꼬신 거예요. 너 병력이 대단해. 너 병력이 아주, 지금 팔레스타인 저쪽 쟤네들 병력에 비하면 너희들이 두 배, 세 배나 돼. 그러니까 한번 뭐예요? 몇 명이나 되는지,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조사를 해봐. 그래서 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누구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사실은 다윗은 뭐라 그래야 되는데, 우리 병력이 많은 것도 좋지만은 우리 병력이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뭐요,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을 친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다윗이 그거 한번 조사해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은 사건, 여긴 이것이 사실입니다. 누가 다윗을 유혹했다? 사단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사무엘 하 24장, 이게 이제 다윗이 한 최후의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보면 똑같은 사건입니다.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뭐요, 인구, 병력을, 인구 조사가 이 병력 조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까는 사단인데, 여기는 누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켜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해. 그러니까 하나님 뭐요? 너희는 왜 이런 짓을 했냐? 너 벌 받아야 돼. 이런 얘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꼭 같은 사건을, 사실은 누가 다윗을 유혹했지만, 사단이 다윗을 유혹했지만, 그 사단이 다윗으로 죄를 짓게 한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죄를 짓게 했다고 기록하는 책입니다. 자, 분명히 나타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이 다윗의 아들을 쳐서 죽이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 아기를 쳤다고 기록하는 책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사랑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그렇죠? 모든 것을 감싸주고 책임지는 분 아니에요? 그렇죠. 책임지는 분. 자, 우리 아들이 꼬말 때, 네. 공을 던지다가 잘못 던져서 이웃집 유리창을 팍 깨버렸어. 이웃집 흠탕궂은 아저씨가 나왔어. 누가 깼어? 근데 우리 아들은 그 공을 던질 때 누구한테 던진다고 던진 게? 아빠한테 던졌는데. 그럼 아빠가 서서, 걔가 던졌어요.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걔가 던졌다는 말을, 그것은 사실은 사실이에요, 아니야? 사실이지. 사실대로 말하는 게 사랑입니까? 내가 그 유리창을 깨버린 공을 잘못 던진 내 아들을 사랑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깼다고 그래야지. 그걸 내가 물어드리겠다. 그러니까 사랑은 책임지는 겁니다. 그렇죠? 책임. 아주. 책임을 지려면 내가 했다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이 뭐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책임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죄를 내가 몽땅 100% 책임지고 너희를 위하여 죽는다. 이건 이미 창세 전부터 뭐예요? 계획된 일이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런 거를 모르면 성경을 거꾸로 오해해버려요. 와, 하나님 겁나네. 다윗이 죄 지었다고 뭐 아기를 죽이네. 그러면 그런 성경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아이를 여호와께 치심에 심히 알른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어. 밥도 안 먹어, 다윗은. 자, 이제 문제는 이 아이가 죽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아시겠죠? 보세요. 그런데 죽기 전에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일곱 날 만에 그 아이가 죽었다.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은 그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밥을 굶는데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말씀드릴 수 있으랴. 왕이 뭐예요? 아주 심히 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말 못하고 우물쭈물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야. 죽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예요? 죽었다. 그러면 다윗이 그 창세 전부터 자기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다윗은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이 자식아, 하나님 내 죄가 그렇게 중합니까? 살려주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 이제 다시 안 믿겠습니다 라고 그러기를 사단은 뭐예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는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면 또
다윗이 뭐라 그러기를 사단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자식이 애비 쟤 때문에 네가 죽었구나. 그러면 그것도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윗이 통곡을 하면 이 애비 때문에 내 미안하다 이 자식아.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건 아무 의미 있어요, 없어요? 장사 전에 다 구원해 놓으셨다는 거 의미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안 해야 되는 거야, 다윗은.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 봅시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일주일 동안 목욕도 안 했어. 샤워도 안 했어. 탁 일어나. 일주일 동안 엎드려서 일어나지도 않았어. 근데 드디어 일어났어. 죽었다 하니까 일어났어. 더 슬퍼해야 될 일인데. 죽었다 하니까 탁 일어나. 그 다음 뭐요? 저 목욕물 데워. 해가지고 몸을 씻고. 자. 머리도 감고. 그 다음 뭐요? 기름 발라. 그리고 새 옷 가져와. 옷을 갈아입고. 완전 전환이야. 모드가 바뀌었어. 그렇죠? 슬픔의 모드에서 무슨 모드로? 예, 네, 기쁨의 모드로. 이게 바로 뉴 스타트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과거에 자기가 잘못했던 모든 것을 뭐요? 과거야. 그건 끝난 일이야. 그거는 이미 용서받은 거야. 탁, 일어서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전에 탁, 들어갑니다. 가서 감사합니다 하고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그 앞에 베풀고, 먹은지라. 그러니까 신하들은 어리둥절한 거야. 이 왕이 좀 미친 것 같아. 어이구, 이 새끼야, 이 자식아, 미안하다. 이 애비 때문에 네가 죽었구나. 그럼 구질구질한 게 아니야. 그건 다 누가 원하는 거라? 사단이 원하는 거야. 이 세상은 사단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어. 먹은지라. 신복들이 왕께 묻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그 어떻게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가르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나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뭐야? 아까 그래서 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이제는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자, 여기 보세요. 다윗이 이 아이의 운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뭐예요? 그 아이에게로 나중에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뭐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는 나중에 그 아이를 뭐예요? 만난다. 어떻게 알아요? 그 아이가 천국에 있을지 어떻게 알아? 예? 네? 그렇죠. 그 아이는 이미 하나님이 천국에 가기로 뭐예요? 운명 지어 놓은 아이라는 것을 다윗이 믿는 거야. 이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아기 때 죽는 게 제일 낫습니다. 오래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 낫다는 걸 안 믿는 수가 있어. 그러면 그런 고민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걸 뭐예요? 오래 살면서 안 받는 수가 있어. 받기를 거부해. 이 아기는 거부한 일은 뭐예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여기 전문 부부가 왔어요. 아기가 너무 어려서 백혈병으로 죽어버렸어. 몇 살 때?
어? 돌 땐가. 그 애기가 보고 싶어서. 박사님, 그 애기는 예수님도 안 믿었는데, 진짜로, 구원을 받았나요? 그 제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만날 수 있겠네요.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싹 없어졌어. 아시겠죠? 자, 이것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뭐, 과거의 지연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자꾸 질라고 그러지도 뭐요. 마시고, 이미 모든 것은 창세 전에 이미 뭐요. 해결이 돼 있는 것이니까 그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 모두 다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야. 네, 기도하고 끝나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위대한 얘기입니다. 정말,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악한 죄를 저질러도 우리가 모든 것을 뒤로 할 수 있도록 이미 창세전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인하여 주님 참으로 감사하며 우리가 앞으로 넘어질지라도 또 다윗처럼 또 일어나서 정말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